헤드업을 즐겨 쓰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로빙 패스 전방으로 헤더 뒤로 올렸고요. 연결이 자, 됐습니다. 이창호 다시 한번 헤더 박산 쪽인데요. 정타기 골! 시흥 시민회는 손흥민, 이창훈이 있었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가 역시나 시흥 시민 축구단의 써니로 거듭나고 있고요. 지금도 앞선 장면에서 이 전개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3개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정상규가 다시 한번 어시스트를 쌓았고요. 이창훈이 다시 한번 리그에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네. 스코어 1대0. 아, 이 정말 이 정상규와 이창훈 이 두 명의 선수가 원투를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나도 깔끔했고요. 네. 그리고 이창훈 선수가 이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장면.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K4 리그를 폭격했던 이창훈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4 리그를 정복했었던 이창훈 이제 K3 리그를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아, 이 패스 너무나 정확했었고 이창훈의 마무리도 너무나 깔끔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정상규 선수와의 호흡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아, 쉽지 않은 바운드였는데 정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창훈 선수입니다. 또 이 소니의 이 카메라 세레모니까지 네. 카메라 셀레브레이션까지 뭐 이 공 나가진 않았지만 시흥이 빼앗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시흥의 공격 서클 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동이 아 지금 속도 좋습니다. 직접 드리블하고 치고 나가 보는데요. 이창훈 쪽으로 자, 이창훈 한번 잡고 오른 빠지 때 들어갔어. 이번 경기 멀티골 이창훈 다시 한번 해결사 자격을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이창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스코어 2대0 시흥 시민 축구단이 대전의 홈에서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이창훈 선수 또 한 번 셀레브레이션 소니의 것을 차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창훈 선수가 완벽하게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 시흥시민축구단의 전형적인 패턴이 또 한 차례 나왔어요. 카메라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훈의 골과 함께 이제 시흥시민축구단이 2대0까지 스코어 차를 벌립니다.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희의 이 드리블 돌파 좋았었고요. 네, 지금도 이동희 선수가 시흥시민 선수들의 주목을 완전히 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창훈 선수에게 공간이 났고 여기서 이창훈 선수의 한번 접는 선택 그리고 마무리까지 슈팅의 정석을 보여줬던 이창훈 선수입니다. 수비 두 명 그리고 골키퍼까지 제쳐냈었던 슈팅 이창훈이 슬라이딩 세레머니 그리고 카메라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오늘 경기 멀티골을 자축했습니다. 네.